모임 이름 정합시다. 일단 이름 시작. 덜렁 덜렁 덜렁. 아이 뭐야. 오, 잘생겼어. 그니까 우와. 원샷이야 돼 그럼? 아, 와 죽겠다. 나 어지럽다 진짜로. 피곤해서 그래요. 24시간 잘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진짜 나도 그 말 들으면 섭섭해. 지랄하고 나 진짜 섭섭해. 나 진짜 너한테 섭섭한 거 있어. 어? 소소한 게 뭔데? 아니 너 너무 나 안 챙겨주고. 나 너무 친구로 안 대해주고 다 챙기잖아. 너가 회사에서 막 따시키고 회사에서 날 좀 챙겨줘. 어떻게 챙겨줄까? 나 맨날 회사에서 왕따잖아. 친구도 없고 회사에 자기들끼리 다 친한데 나만 안 친하고 혼자서. 네가 뭐 직원들한테 개기를 할까 그러지. 개기를 안 하면 회사 안 올라가는데. 나 그냥 왕따로 살아? 어. 넌 나랑 무슨 사이가 되고 싶은데? 제수 내가 형들 말하는데 사이가 안 돼? 저기 뒤에 버섯 가져와. 구석에서 줏 잡고 서 있게 하시. 덜렁 덜렁. 뭐라고? 어? 첫사랑이 아니야 제이가? 첫사랑 아니지. 너 첫사랑 누구지? 그건 좀 얘기해 카메라 앞에서. 누구야? 전 국민이 알겠어. 누군데? 와 나 근데 기동님 누구랑 결혼하게 될지 궁금하다. 맞아. 나도 궁금해. 나도 내가 누구랑 어떤 여... 전 기동님 잡혀 살 것 같아. 나도 잡혀 살 것 같아. 나 잡혀 사는 스타일인 것 같아.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 나를 잡아야. 난 CEO 이런 건 상관없었는요? 아 난 CEO는 상관없을 것 같아. 여자 능력은 아예 상관없고 골빈 거는 좀 못 참아. 골빈? 어 정확히 어떤 느낌의 골빈? 현석? 기동재현님 서로가 멋있어 보였던 순간이 있어요? 그거. 멋있어 보인 적은 없네. 그때 쓸 수 있는데 제가 들고 있어. 어? 뭐였지? 코디 수집과 제가 이거 말고 덜렁 덜렁. 네? 난 근데 그럴 때 좀 멋있다기보다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인맥이 많을 때. 뭔가 사실 나랑 똑같은 조건이잖아. 유튜버라는 조건. 근데 나는 인맥이 하나도 없고 이번에 실무실 오픈했을 때 네. 사람 많이 맞아. 내가 오픈했으면 이제 3명 왔거든요. 등이 인맥을 쌓았을 때 제일 좀 다른 걸 쌓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게 좀 와 그런 능력이 있다. 레슨 스토리 아닌데. 레슨 스토리. 오. 어땠나? 레슨 스토리. 재밌어서. 아직 안 돼. 제대로 다 이제 이제부터 나 좀 해놔. 뭐지? 어? 성격 불리 비슷한 너 살이
아, 따뜻하다. 아까 저기 가운데 저 인간 어떻게 저기 앉아 있나 했는데 이랬을 때 앉을 수 있었네. 와, 너무 좋다. 지금 또 들어오는데 안 나오는 거 보면 나는 뭐지? 뭐 의식하고 있었어? 아니, 잠깐만. 여기 창작이 좀 밖에 남아 있거든. 창작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시부님이 밤에 민폐 아니라고 생각해. 아, 소리가 막 동네 웬 나무꾼? 나무꾼? 나무꾼이 와가지고. 어, 너 여기 오게? 아, 뜨거운 거 같은데 발바닥이? 뭐가 뜨거워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니, 그걸 만지면 어떡해요? 오! 제니 왜 자꾸? 아! 지금 잠깐만 잠깐만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슬리퍼로서 위험해요. 맨발로 갑자기 맨발 되면 어떡해? 안돼. 갑자기 신슬. 어제 내기에서 딴 오동나무 수상 내죠. 아! 사장님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 지금 잠수타신 것 같은데. 아, 위에 계시나? 연락 한번 해봐. 진짜 아, 예쁘다. 여름엔 진짜 야 이거 진짜 미끄러진다. 근데 생각보다 존나 흔들리지 않아? 떨어뜨리자. 각 하나 나오자. 엄마야, 깜짝이야. 어? 어, 뭐야? 너 띠육띠육 살찐 게 여기서 많이 얻어먹는 애구나, 너. 어, 고양이가 쥐를 잡았는데? 뭐야? 진짜? 어? 야, 씨발. 어디서? 어, 뭐야? 어? 어, 오지마! 쥐가 살아있어! 뭐야, 그 찍어도 돼? 커버, 형님, 빨리 찍어야 돼, 이거, 빨리. 아, 씨. 아, 쥐가 저기 놓여져 있어요. 아, 우리 선물 주려고. 네. 고양이들이 잡아오는 이유는 자랑하려고 잡아오는 거래요. 우리한테 자랑하려고. 어? 칭찬 받으려고?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와. 잘했어. 다시 갖다 놔줄 수 있을까? 치워 이제 너가 갖고 온 거. 안 죽었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 일단 타봤잖아 우리.